4K 화질로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영향이 있나? 일단 저는 저기 땡스 포 팔로우. 일단 저는 저기 뭐야 뭐 고화질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이야, 신캐릭이라니, 신캐릭이라니, 기대가 됩니다. 신캐릭이라니, 신캐릭이라니. 뇌신 불이 왜 꺼지냐? 잠깐만, 우리 집 불은 왜 꺼지냐? 뭐야? 이 싹퉁 뭐야? 잠깐만. 진짜 레이나가 나왔. 잠깐만요. 저 미시마인가요? 카자마인가요? 이거. 전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고무술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진 센파이? 아이고야, 기술이 되게 희한하다. 뭐 카포에라 같기도 하고 리디아 같기도 하고. 오, 저 뒤에 저기 트랜디셔널 풍신 내신 있네. 이게 뭐 하는 애고? 오, 곧 이해하게 될 거라는데. 초풍이 있긴 있네. 방금 회야치 자세였는데. 기뻐하라는데요? 밟는데 기뻐하라는데? 이야, 격이 다르다는데요? 왜 이렇게 중2병 걸렸냐, 아이가, 이거. 왜 이렇게 중2병 걸렸어? 잠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잠깐, 집에 불이 꺼져가지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그거네요. 저기 일본 풍신이네요. 풍신. 처음에 풍신을 제일 먼저 보여준 거였네. 이게 저기 저도 예전에 저기 들었었던 건데, 그 일본 저기 수업 시간에 이게 등에 메고 있는 게 저게 바람주머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아까 저기 처음에 뒤에 봤던 맵의 스테이지에 보면은 이게 옛날 그림체. 저 뇌신. 저게 옛날 그림체. 저게 옛날 그림체 뇌신이고. 여기 있다. 여기 찾았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저기 뇌신. 뭐야, 일본어로 라이진이고, 오른쪽에 풍신, 저 바람주머니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전에, 뭐지? 이, 입김을 내뱉으면은, 저기, 뭐, 하여튼 뭐 병을, 뭐 치료도 해주고, 뭐, 병을 옮기기도 하고, 뭐 그런, 뭐, 하여튼 뭐 그런 바람주머니였어요, 저게. 그거가 저게 옛날 그림체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게, 맨 처음에 나온 게 현대식 풍신, 현대식. 아마 서양 쪽에서 이렇게 재해석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공상만 뒤에 있는 저기 북만 봐도 알수 있듯이 그게 뇌신이거든요. 그 원피스 보면은 가데넬 있잖아요. 가데넬 모티브도 이 뇌신이란 말이죠.
처음부터 아예 미시마 도장이라고 그냥 그 먼저 보여준 거 먼저 보여준 거였네요 이게. 이거는 저기 뭐야 세븐에도 나오는데 그 뒤에 저기 불 같은 형상 있잖아. 그거에다가 칼 들고 있잖아. 뭐 악귀를 저기 쫓는다는 뭐 부동명왕일 거야 아마. 일본어로 아마 후도묘오지 싶은데. 근데 그럼 뭐해 저기 미시마 집안에 악기들이 많이 들었는데. 오 말투가 아주 싹퉁이 없는 게 진짜 저기 미시마 집안 캐릭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뭐랄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카즈아가 답이 없으면은 레이나라는 캐릭터로 이렇게 갈아타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거 보고 조금 솔직히 뭐랄까 처음부터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실망스럽네요. 예. 안 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예. 풍신류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살짝 이 MG 풍신류 느낌 같긴 한데 아 뭔가 이 풍신 캐릭에서 나오는 그런 멋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풍신 캐릭은 대부분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데빌진만 봐도 그렇고 그쵸 예. 저 비풍 느낌이 너무 나요. 뭐지? 카리스마가 안 느껴지고 그냥 일단 얘가 저기 그 진 센파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러면 진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건데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그 타이도 모티브로 만든 거라고 들었거든요. 오키나와 기술이래요. 무술. 근데 저는 좀 느낌이 극진 가라데 말고는 좀 뭐랄까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미시마 집안에서 나왔으면은 처음부터 싹바가지 없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끝까지 싹바가지 없게 하든지 왜 진한테는 존댓말 하냐 저 이겁니다. 방금 나락쓸기 하고 눈찌르기 하네요. 위타가 상단이란 거네 나락이. 카즈의 아이덴티티인 나락슬기는 카즈아만 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나락광은 카즈한테 주고 얘는 나락은 있는데 위타가 상단인 것 같아요. 눈찌르게 하는 거 보니까. 오 이거는 솔직히 조금 예, 박수를 좀 치고 싶네요. 예, 요거는 멋있다. 이 엔젤 말고는 지금까지 그런 뭐야 풍신을 쓰는 캐릭터가 없었잖아요. 엔젤 이래로 처음 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신선하네요. 되게 곧 이해하게 될 거다. 이야 아니 근데 기술이 여러분들 아 이거 뭐 시즌1 데빌진 레이자츠도 아니고 끌고 가버리노. 아이고 기뻐하라니 살구면서. 아이고 아니 근데 솔직히 아스카 같아요 진짜로. 생긴 게 아무리 봐도 아스카 같아. 좀 흑화한 아스카 같아요. 아니 진짜 스테이지는 진짜 완벽해요. 스테이지 이즈 뷰티풀. 진짜 원더풀합니다 아주. 예. 캐릭터는 저 솔직히 남포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예 저기 스테이지 짱짱걸. 예 스테이지가 예쁘네.